저희 유럽 3명, 아시아 3명 해서 카야도 타고 성토를 갑니다. 그리고 2명은 get out, 2명은 그 저랑 한 분이 어느 날인지 모르겠어요. 같이 또 산도 타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한 6시 정도, 저녁 6시 정도에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은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옛날에 경찰청 사람들에 나오고 막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병 프라비스 보류해서 뒷면으로만 하고 있어요. 저희 오늘 이제 꾸아당으로 가요. 꼴라당이 아니고 꾸아당이죠. 여기가 꼬리페 있고요. 아, 바다는 언제나 맑고 깨끗합니다. 바다가 사이다야. 그리고 저쪽으로 제가 보트를 타고 꾸아당이라는 곳을 오늘 갑니다. 가서 그냥 멍 때리려고.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요 이제 저 꾸아당으로 갑니다. 코아당이 아당이에요. 코아당. 그리고 한 사람당 2000링깃. 지금 환율이 되게 올랐어요. 2000링깃이면 200링깃이 얼마야? 8000원이잖아 왕복. 와,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우기기하는 스님이 없기 때문에 이래 유지가 모토가 있는데 경운기 모토예요. 무리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기계에 쓰는 건데 야마하나 머큐리나 되게 비싸, 몇 천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응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렴한 배를 만드는데 응용하고 있죠. 배를 타고 출연하고 있고요. 예. 이야, 에메랄드 바다와 함께 아름다운 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꾸아당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유럽 애들이 여기서 또 욜로 많이 넘어와요. 꼬리페에서. 아, 조용합니다. 꾸아당이라는 곳인데 캠핑 장소예요. 하루에 한 4,000원? 네. 전기 당연히 없고요. 와, 공기도 맑고 나무 밑이 자라서 시원해요. 네. 바람도 불어주고 해서 에어컨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조용히 휴양을 할 수 있는. 네. 여기 텐트가 있고 가게도 좀 있어요. 아, 텐트도 빌려주나 보구나. 그런데 그치, 여기서 텐트 빌려 사면 되겠다. 전 팀이고요. 저 네 분은 카약을 타고 왔어요. 네. 여기서 저 여자분이랑 저는 이제 산을 탈 거예요. 한 1km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산을 타고 각자 알아서 놀고 싶은 걸 노는 거예요. 뭐 스노클링 할 사람 스노클링 하고 저렇게 누워있고 네. 그냥 보내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점심을 먹고 네. 12시쯤 됐거든요. 네. 여기가 앞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캠핑하면서 즐기죠, 저 사람들. 아, 수영 잘하네. 전경이 보이는 산을 올라갑니다. 이제 트레킹을 즐기는 거죠. 야, 여기 바다도 즐기고 트레킹도 즐길 수 있네요. 좋습니다. 한 3분의 1 점인 것 같아요. 네. 아, 공기도 맑고요. 이 몇 없는 데 자연 속에서 아등거리고 있습니다. 아등거리고 있어요. 포인트 4까지 있는데요. 여기 포인트 2 지역이에요. 네. 중간 지역인데 아름답네요. 뭐라 말하겠습니다. 감 인간이 몇 억 년 된 역사 앞에서 그냥 가슴에 담고 또 사진에 담고 삽니다. 네, 저 앞에 보이는 게 꼬리대입니다. 2km도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새로 꼬리배 주변이고요. 꼬리 앞에 있는 코아당이라는 곳이고 이 친구랑 그냥 어떻게 우연히 트레킹을 같이 하게 됐어요.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만나. 네. 우연히 만나 자는 것도 있는데 우연히 만나 트레킹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낭만적이고 인간적으로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저기 앞에 꼬리 빼고요. 아, 제가 포인트 뷰 3입니다. 이 오래된 자연 앞에 뭐 무슨 말로 표현한다는 게 무례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감탄할 뿐입니다. 아름다움과 위대한 태고적 자연의 그 거대한 비밀 앞에 그냥 겸손해집니다. 70% 유럽 사람들, 얘네는 일도 적게 하고 휴일도 많은데 또 노는데도 이런 데서 좋은 데서 노네요. 아, 우리나라 사람은 다낭이나 코타키나발루 사람들 떼바가지 있는 데서 4박 5일 이렇게 하고 오는데, 아, 얘네들은 일도 가뜩이나 적게 하면서, 아, 부럽네요. 이렇게 즐기는 모습. 아, 오늘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아, 여기가 정상이네요. 예, 한 40분 걸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에 꼬리표가 보이고, 아, 짧은 트레킹이었는데, 아, 땀도 적당히 흘리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발견한 도마뱀인데요. 예, 그 개미를 먹고 살아요. 예, 사람을 안 무서워하네요. 왜냐면, 아, 여기 오는 관광객들은 이제 동물을 건들지 않아요. 예, 먹을 것도 안 주고. 예, 한국 분들은 먹을 거 주고. 예, 그래서 습성을 파괴시키죠. 예, 여러분들 자연 오면 동물들한테 먹을 거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귀엽다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게 동물을 위한, 동물들이 습성을 지키면서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매너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천천히 내려가고 있고요. 이제는 주변을 보면서 나무도 만지고, 예, 천천히 주변의 나무들과 정글을 보면서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기 돌이 보이잖아요. 여기가 화강암 돌, 즉 화산으로 만들어진 거고 돌 위에 나무들이 자란 거예요. 예, 수억 년 동안 돌과 투쟁하며 자연과 투쟁하면서 나무들이 씨를 뿌리고, 예, 바람과 비를 방해를 이겨내면서 산을 이룬 겁니다. 예, 돌산에 돌 위에 나무는 자랄 수 없습니다. 그지만 그 이끼를 통해서 이끼가 흙을 만들어주고, 이끼가 만든 흙을 풀이 앉아서 또 흙을 만들어주고, 그 바탕 위에 나무들이 자라서, 예, 이렇게 된 거죠. 비가 내리면 다 쓸려 내려가고, 예, 그 수만 년, 수억 년 동안의 투쟁을 통해서 이뤄낸 숲입니다. 내려가고 있는데요. 아, 뭐 선셋 크루즈나 뭐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낫네요. 아, 그래서 유럽 애들이 트레킹을 즐기나. 아, 좋네요. 유럽 애들이 왜 트레킹을 즐기는지 이제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좀 있으면 거의 도착할 것 같아요. 이제 다 도착했습니다.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즐기면서 산도 보고, 예, 아주 즐거웠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트레킹을 즐거웠어요. 마치고요. 5시쯤에 보트가 와요. 저희는 한 2시간 남았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안 심심해요. 이게 자연과의 대화인가? 가만히 있어도 바다에 바람 맞으면서 되게 좋아요. 아, 네. 저기 해변에서 백인들은 고추 말리거나 밀크박스 말리고 있고요. 우리 동양인들은 그늘에 있고 산들바람 피고. 아, 백인들은 햇빛을 쬐면 핑크색으로 변한 거죠. 처음에. 조용히 한적하게 멍을 때리고 있습니다. 푸아 땅의 또 다른 비치입니다. 예. 저쪽에 방갈로가 보이시죠? 예. 저쪽에 방갈로가 있고, 저 안쪽 비치가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텐트 치고 안쪽에 보면 이제 캠핑할 수 있게, 아까 자료 보여드렸죠. 나무들이 멋진 그늘을 만들어줘서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이 꼬리빼고요. 건너오는데 약 왕복 8,000원이네요.
아름다운 바다와 조용함을 즐기기 위해서 유럽 손님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카약을 빌려서 올 수도 있어요. 한 시간에 150리게 단 5,000원, 6,000원도 하고요. 제가 권하는 건 하루 종일 빌리는 게 있어요. 6시간 이상에서 500링기시면 2만원. 예. 두 명이서 타면 1,000바트인데, 예. 그래서 섬 주위를 도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권하고요. 아, 하실 때 조류가 급해서, 예. 힘에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살이 섬마다 좀 틀릴 수 있으니까 그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방글라데시기도 하고 여기 저 숲 안에 캠핑하기도 하고 텐트를 빌려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그냥 유유자적하게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아, 오늘도 멋진 바다와 하늘이네요. 재밌게 충실하게 보낸 것 같아요. 네, 맞은편에 있는 꼬리배로 가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되게 평화로웠어요. 아, 섬에서 나오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너무 평화롭게 잘 지내고 왔어요. 예, 한번도 없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요. 저 앞섬을 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200바트 약 8,000원입니다. 아주 충분히 가치는 있습니다. 하루를 재밌고 여유롭게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이제 숙소로 가서 푹 쉴 생각이에요.